사순절 22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신 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 살라고 필요한 것을 베푸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신 물질을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사용하되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이웃에게도 사용함으로 영원한 기업인 하늘의 보물을 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